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최후. 네, 유다의 최후. 부제를 붙이자면 스스로의 최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27장 1절 2절 먼저 보십시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밤새 신문을 받으셨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예, 결론을 내렸죠. 산헤드린 공회가 밤새 의논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 법에 의하면 사형을 처결할 때에 밤중에는 사형 언도를 못 내린답니다. 밤중에는. 그러니까 새벽, 이른 아침 돼야 언도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처형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나름대로 뭘 지키는 거죠? 법의 조건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모함해서 죽이도 법적 요건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 인혁당 사건은 일주일 만에 사형시켜버렸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법적 조건을 다 갖춰요. 뭐 세계 역사상 연구 대상이래요. 일주일 만에 죽여버린 거예요. 그건 뭐 불법이죠. 초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뭘 다 하는 거죠? 법적 조건을 다 갖춰서 그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악랄함이라는 것은 뭐 세상이나 성경을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은요,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예. 복음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해석 안 될 게 없어요. 그리고 복음적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사실은 희극적인 거예요. 예. 희극적인 요소들, 시몬 희극적인 요소들, 그게 웃기는 얘기죠.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고 사는 일 중요히 하는 것들이 다 웃기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세상을 보고 웃길 수 있는, 그러니까 조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야, 너 이 중요한 일을 왜 그렇게 시시 웃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 이거 한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뭐요?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대요. 뭐 세상 눈치도 살피고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그 산헤드린 공회의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은요, 한 나라의 왕의 공문의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헤드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니까 다메섹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보고 허락을 해야 됩니다. 범인을 넘겨주는 범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 산헤드린 공회의 권력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히브리적 관점에서 본 그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형권을 로마가 가지고 있고 함부로 사형을 못하도록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성 모독에 관한 이야기는 산헤드린 고의 결정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재판을 청하면서 예수를 고발했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이런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처결해라. 신성 모독 종교에 대한 근원들은 다 죽었거든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나라의 종교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로마 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처결하라고 넘기려고 해요. 자꾸만 빌라도는. 근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은 계속 예수를 빌라도의 손해를 빌려서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유대 법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누가 갚아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나중에 자기들이 재판을 해서 죽였는데 찝찝함이 있잖아요. 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 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원들이 제자들 잡아서 뭐라고 신문합니까?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말하지 말라 그랬지?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그 피값을 누가 담당해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피값을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자꾸만 살았다고 증거하는 것은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한다. 너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고 두드려 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제자는 어떻게 말해요? 기뻐해요. 전에는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성령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 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의 말, 당신의 말들 듣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만유세요. 예수님은 전부세요. 모든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죠, 다? 네, 아멘. 그렇게 사실 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래서 얕은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를 죽일 때는 자기들의 법적 요건을 다 갖추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의하고 잡아왔잖아요. 이거 회의 백날 해도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죽이는 거예요. 이미 죽이로 결론 내려놓고 잡아서 재판하는 게 무슨 과정이세요? 증인 조작 다 합니다. 사건 수사, 뭐 고소, 뭐 저 검찰 다 조작해서 결국 죽이기로 결정하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법적 요구를 갖추었다 할 때 불법 재판이에요. 그래서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 넘겨준 겁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에 3절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죄당하고 빌라도에 넘겨진 것을 보았죠. 소문을 들었겠죠. 어떤 시간 간격은 편집을 이쪽 앞쪽으로 해놓은 건지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 오늘 제가 제목을 처음에 스스로 뉘우쳐 이렇게 했어요. 바꿨는데 유다의 책으로. 스스로 뉘우쳐서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한 그 돈 은삼십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함부로 만나주겠어요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무 사람이 안 만나줍니다.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대제사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러 오면 대제사장은 뭘 해야 됩니까? 속죄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속죄의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아예 죽이기로 결의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무시무시해요. 아니 대제사장이 속죄하러 온 사람을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쳐서 돈을 돌려주면서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무지한 피를 내가 흘렸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했다면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피가 지금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왜? 예수를 팔아넘긴 자가 무죄한 피를 팔아넘겼다고 고백하러 왔다면 정말 대제사장이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 결정을 번복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뉘우친 최후의 결과가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똑같죠?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세 번이나 저주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맹세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은 자기 저주라고 그랬죠? 내가 이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완벽한 저주를 해버렸거든요. 완벽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저주. 저주 중에 가장 강력한 저주가 자기 저주의 저주, 자기 저주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안다면, 이 사람 내가 만약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기 저주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뭐 해버렸어요? 철저하게 저주 맹세에 부인해버렸어요. 그런데 딱 세 번 부인하는 순간 뭐가 울어요? 닭이 꼬꼬대 울었단 말이에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서 누구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딱 바라보는 순간 이쪽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냥 통곡했다 뿐이지 뭐 뉘우쳤다든가 뭐 잘못했다든가 뭐 회개했다든가 내가 제사장 앞에 내가 잘못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하러 가세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은삼십을 받고 팔았지만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전에 돈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뉘우쳤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님이 받아주려는가 그냥 성전을 던져, 돈을 던져버리죠. 돈을 던지면 성전 계가 있는데 그건 성전 세를 내는 공개적인 통이세요.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성전 수납을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다 거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중에 피밭을 이제 밭을 하나 샀는데요. 일단 이 가룟 유다는 양심에 뉘우쳤죠. 누가 양심적이에요?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훨씬 양심적이잖아요. 비록 팔았지만, 아, 예수님 정죄됨을 보고, 아,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 아, 무지한 피를 팔았구나. 내가 범죄했다 하고 양심에 뉘우쳤단 말이에요. 뉘우치고,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스스로 뉘우쳤고, 결국이 뭐예요? 가룟 유다의 최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어요. 오늘 최우점이 제가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러면 베드로는요, 아, 양심도 없는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놓고는 뭐하러 갔다고 하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란다. 부활을 목격하고서 고기 잡으러 갈 때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목양을 맡긴 것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심도 없었던 사람이죠. 참 뿐뿐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베드로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양심 고운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살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걸 좀 우리가 초점 맞추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좀 어려운 느낌이 들어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성전에 예수님을 판 돈을 도로 가져갔지만 제사장이 받지 않은 것은 이 스스로 한 걸까요? 근데 스스로란 말은 우리 피조물의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올 때에 스스로 왔어요? 누가 시켜서 왔습니까? 아, 스스로 왔지요. 이게 이 세상 신에 속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나기주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에게 처음 온 것도 다른 사람이 가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등록은요, 하라 해가지고, 지난주 설교 듣고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막. 그러면서 당신 거기 다니면서 등록했느냐고 묻더래요. 등록 안 했습니까? 당장 등록하라! 그래가 등록했단 말이에요. 오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스스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쳤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 세상 신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이씨 집안에 태어나야지 이래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경주 월성이가에서 내가 태어나려고, 월성공파에서 내가 태어나려고 생각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거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온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셔야 돼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셔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배 아파 낳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배 아파서 낳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나오는 결과,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율법 지키고 스스로 착한 일 한 그 결과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스스로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세상신은 이걸 딱 속이고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스스로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끊임없이 이렇게 마귀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거예요. 한 아사련에 참새 두 마리. 마태복음 10장 29절. 그런데 누가 보면 12장 6절을 보면 두 아사련에 참새 다섯 마리가 팔려요. 예를 들면 천 원 주면 참새 두 마리 주는데 2천 원 줬더니 참새를 몇 마리 받아야 돼요? 네 마리 받아야 되는데 다섯 마리 준 거예요. 다섯 마리는 왜 주세요? 2천 원 사또 한 마리 덤으로 끼워준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에 온 것은 누가 오게 한 거예요? 에이, 엄마가 가사에서 할 수 없이 왔습니다 하는 이런 표정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그래도 그 엄마가 그렇게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오게 한 이 환경을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고 한 것은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하고 주에게서 돌아가는 거죠. 어떤 것도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가로주님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끝으로 보면 베드로가 가로주님보다 베드로가 가로주님보다 덜 양심적이죠.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팔아넘긴 것이 가로주님보다는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스스로 뉘우치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대제 은사미를 돌려주니까 대제 사장은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죽음을 방조 또는 동조한 거죠. 속죄 길을 안 열어줬어요. 오히려 죽도록 내버려 둔 거죠. 피값을 그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뉘우친 결과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 스스로가 과연 유다의 스스로일까요? 구구사전에 스스로라는 부사를 찾아보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결심한 이게 스스로예요. 다른 것에 간섭을 받지 않고 저절로. 자,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스스로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그래서 자연 이렇게 말하죠. 이러면 다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가 자연이에요. 그럼 자연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스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진화론 자들이에요.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연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연 맞죠? 요즘 과학이라 합니까? 우리는 자연을 배워서요. 자연은 스스로 있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풀 한 포기를 보면서 꽃 하나를 보면서 이게 스스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DNA를 누가 만들어 넣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보면 이건 진화론자리죠. 인본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말도 사실은 틀리죠. 또 자아라 말을 쓰죠. 자아가 뭐예요? 스스로 자자 나아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스카모니가 했어요. 태어나자 말자 뭐라고 말했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만 오직 홀로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천상천에 오직 나만 홀로 존귀하다. 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나보다 세상에 더 존귀한 자가 없다 라고 깨닫는 순간 나는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다라고 딱 깨달으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뭐 뛰어넘어라 이런 말 안 해요. 불교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에 가장 존귀한 자로 깨닫는 부처야. 깨달은 자야. 그때부터 세상은 의미 없어. 나는 이미 열반에 들어가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서 이걸 추구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철저하게 자력 구원이에요. 그래서 고지멸도를 해야 되고 팔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괴로움은 집착에 서고 그 집착을 끊으려면 도로 가지고 멸해라. 그 집착을 도로 멸해라. 그게 고지멸도예요. 그러니까 팔정도 있어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그래 여덟 가지 바르게 하면 그래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철저하게 자력 구원이에요. 뭐가요? 불교. 근데 어느 날 불교가 타락을 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전부 엉터리예요. 부처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너가 스스로 부처님과 너는 스스로 깨달으라고 했지 빌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휴암 스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군이며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군이라고 했어요. 스님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아요. 기독교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타력군이고 불교는? 철저하게 자력군이에요.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불교도들이 기뻐하니까요. 이 휴암스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기뻐한다 이해한다. 근데 불교도들이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이해가 안 된다. 왜? 공산주의는 자력 종교, 자력군이에요? 그럼 공산주의가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자력군입니다. 타력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맥락이 같아요.
그 효암 선생님 공부 많이 하신 분 맞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중이란 거라고 선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목사님들은 심지어 자력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력 구원의 그 속담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 꽉 자리 잡고 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 하늘도 도와서 내 소원도 이루어진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가장 비보건적인 속담들이에요. 정말 자력구원을 말하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당에 왔어요. 그런데 이름은 바꿨죠.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비나이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빌고 빌었던 거죠. 뭐 하려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한서 떠놓고 빌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던 거죠. 이게 자력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내고 추구하고 이루어내겠다는 그 말들이 얼마나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속이는지 알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부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째는 뭐라고요? 생수에 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에요. 그냥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에서 끊어진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서 나오면 이건 말라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가 그 원 포도나무에 붙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저절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빨아먹음으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 요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미 우리가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자기를 살리고 스스로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말라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나는 떨어진 가지인데 예수님에 붙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살려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하고 지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라 죽을 일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하는 그 일은 생존이든 생명이든 그 최후는 가룟유다의 최후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애를 써죠.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로 힘을 씁니다. 애를 써요. 생존에 대해서. 근데 그 생존의 결국이 생명으로 이어져요? 아니에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애를 써서 재벌이 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생존을 위해서 애를 써서 정말 부자가 된 자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말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해요? 스스로 노력한 생존의 결과가 그거예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애를 쓰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생존이든 생명이든 스스로 애를 써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최후가 유다란 말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를 택할 때에 뭘 알고 택하셨어요? 마귀를 하나 택했다니까요. 열둘 중에 마귀를 하나 택했어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뭐 할 자로? 팔자로 알고 택했단 말이죠. 이게 가룟유다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불공평합니다 라고 손 들고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죠? 제가 대신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룟유다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네요. 예수님께서 선택이 두 가지 선택이에요. 하나는 제자로의 선택, 하나는 너는 날 배신해라고 선택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본주의로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인간이 중심된 사상체계로서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냈다고 해놓고는 왜 어떤 베드로는 똑같이 부인했는데 구원해주고 제자 만들고 가룟 유다는 왜 끝까지 뉘우치고
그렇지, 뉘우치죠? 양심적으로 죄질해서 뉘우쳤다니까요. 회개했다니까요. 범죄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회개 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목매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납이 되어진다면 뭐가 무너져야 돼요?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견고한 진이 뭐예요? 사탄의 견고한 진,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사상들이에요. 이거 휴머니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대 높아진 우리의 사상과 이론들이 이런 말씀을 수납을 못하게 해요. 이게 세상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저런 말 절대로 안 들을 거야. 모사처럼 말 어디 있는 저거? 아, 저 인간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 저런 말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부추기는 마귀예요. 우리 안에 그런 이론과 사상을 이 세상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지금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이 들리고 있을 믿어요? 빛이 빛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가려진 그 모세의 수건, 이 율법의 수건 또는 양심의 수건들을 벗겨내시고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찬양대 찬양 그거였어요. 내가 실패하고 의지할 곳도 없고 정말 망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놓고 나니까 뭘 알았어요? 금방 찬성해놓고 가사 다 잊어버렸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 내가 뭐로 알았었어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면 보세요. 찬양 때 좀 찬송할 때 이렇게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죠? 나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나 스스로 멋있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나니까 그저서야 뭘 알아요? 죄임을. 그럼 그 죄가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 팠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웅덩이 팠자. 목사님 그래 말하면 젊은이들이 영 의기를 상실하고 열심히 안 할 건데요. 저 절대 걱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생존에 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목사가 19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해도 단 한 명도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 되겠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절에 살다가 못 살겠다 싶으죠. 여러분 다 먹고 살리더라고요. 한 19년 되니까 교회가 월급도 올려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밥 안 굶어요. 중고등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피조물에 가당치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양심 곱게 살고 스스로 착하고 바르고 법 없이도 살고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길이에요. 스스로 목매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학교 가도. 교회 가도 잘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오히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스스로는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죠.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구원하는 하나님 가기는 가겠는데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나머지 마귀들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들도 피조물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이 자연이라 맞설 수도 없어요.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계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나다. 그래서 이 비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저 문이 대문 저 밖에 있어요. 마당 막 문을 두드려. 아버지가 저녁에 한잔하시고 늦게 오셨어요. 약주를 드셔서 늦게 문 꽝꽝 두드려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면 밖에서 뭐라고 하면 돼요? 내다! 라고 하는 순간 아, 아버지구나 문제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내다! 라고 하면 뭐라고요? 주님이시군요! 하고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이 영접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몇 분 계세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열심히 특심이었죠. 이 사람이 만족을 안 했어요. 자기 구원에 너무 집착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무슨 회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해야 구원 얻는데요. 회개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해결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찾아라서 읽히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이는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육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영접할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 말이 막히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당신 그래도가 그래도 그게 죄예요. 당신의 사상이요 이론이에요. 안 받아들이죠. 가면서 천국과 지옥 간정 전도지 조갑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 하나님 말이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3장 13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성경을 70인용으로 번역한 게 헬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헬라로 번역해 70인용인데요. 그 70인용에서 뭐라고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어요. 헬라 에고 에이미.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이다는 아실 거예요.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모세에게 내다라고 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예수님만이 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예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6절을 보십시다 오늘. 대제사장, 아니, 5절 봅시다. 유다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매어주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착하게 살고, 스스로 종교생활하고, 스스로 교회 나오고, 스스로 목사되고, 스스로 교회 성장시키고, 스스로 뭘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너는 스스로 했네? 내가 너에게 한 일이 없구나. 내가 너에게 한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제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내어 자기를 대성물로 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0장 예수님의 섬김, 사람의 손을 섬김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한 결과는 스스로 목매는 거 이게 유다의 최후예요. 인간의 인류의 스스로 가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결론이 그거예요. 아 유다의 최후구나. 그래서 6절 대제사장의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불의한 돈 개같이 번 돈은 성전에 들여놓지 말라 그랬거든요. 장기의 돈이나 개같이 번 그 개같이 번은 남창을 말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 신전이 많았고 이방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들의 번 돈은 성전에 넣지 말라 그랬거든요. 물론 확대하면 더럽게 번 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 이 재산법을 잘 알아요.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린 피값이잖아요. 성전에 들여놓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서로 의논 이거 돈 어떻게 할지 재산에 의논한 결과가 뭐예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이 돈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들여놓을 수 없고 뭐하자? 그냥 사회사업을 하자. 사회구제사업 하자 해서 나그네, 비참해 죽은 나그네. 이 유불법에 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서 죽었어요. 들판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죽은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경내 안에 그 피를 흘려서 또는 속죄해서 땅에 묻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따라 그렇게 죽은 나그네의 죽음에 묘지를 삼자라고 한 거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자.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무슨 밭이라고요?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씀 그 가격 매긴 자 즉 은 30을 주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이 이거 기록이 잘못되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 대표적 선지자니까 예레미야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스가랴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토기장의 이야기 또 토기장의 밭을 사는 이야기 토기장의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그래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이야기하고 또 스가랴서의 토기장의 밭을 사는 요 이야기를 같이 연결해보면 그냥 예레미야를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구역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요 가르뉴가 돈을 던지고 은삼십 돈을 던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토기장의 밭을 사고 하는 내용들이 구역에 다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약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을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기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거 우리 설명 필요 없죠? 예, 다 아는 내용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진흙으로 다 만들어 봤죠 이거? 예. 자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로마서 9장도 기억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똑같은 진흙인데 하나를 여왕으로 만들든지 하나를 밖으로 만들든지 누구 손에 달려서요? 토기장이. 그러니까 여왕이 있다가 나는 평생에 어떻게 오줌만 받아야 되나 이 비참한 신세로 만듭니까 하고 막 이 여왕이 막 데모하고 그럽니까 토기장이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죠. 밥그릇이 아 토기장이가 저는 밥그릇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송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밥그릇고 있는 것이고 여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는 심의를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면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괴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럼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요 말씀까지만 보면. 그죠? 내가 어느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려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 근데 내가 어느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면 다시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럼 이게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성경 앞뒤를 다 봐야 돼요.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하는 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항복하는 건 항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항복 안 하겠대요. 우리는 애굽 의지에서 바벨론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할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고 이렇게 하면 벌을 준다라고 말씀이 구약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고 이렇게 하면 벌을 준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해요? 불순종해요? 철저하게 불순종하더라. 그래서 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 안 듣겠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하겠다. 우리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안 믿겠다 이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겠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예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성전 파괴도 나라 다 망해요. 나라 망하는데요. 놀랍게도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 새 언약, 마음에 기록되는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들 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막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18절 보세요. 예레미야 18장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려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9장 보십시오. 옹기장 이야기가 토기 이야기가 예레미야 그렇게 많이 나와요. 19장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더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우섬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해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 꼴짜기 그 하시던 문기는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뭐 했다고요?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몰록의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로 살라서 번제로 드린 그 우상숭배한 장소예요. 이곳에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간 김에 옹기도 하나 사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려버려요. 심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가 이제는 뭐라가 됐냐면 죽음의 꼴짜기로 이름을 부를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꼴짜기로 부르지 않고 오직 죽음의 꼴짜기로 부른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옹기장이를 집에 가서 보게 한 것도 계시고 옹기를 하나 사서 깨뜨려 부르는 계시가 되는데요. 깨뜨려 부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9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옹기장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꼴짜기 이것이 나중에 어원이 단어가 조금 바뀌어서 개했나 지옥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지옥의 대명사. 그래서 가론유다가 은 30을 던진 돈을 밭을 샀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포기장의 밭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가론유다가 산 밭이 어느 밭일까 했을 때 이 흰놈의 골짜기에 나오는 그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그릇이 필요하니까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진흙을 파서 그것으로 흙을 구워서 그릇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토기장의 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십시다. 스가랴서 11장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뒤쪽 스가랴서 11장 12절 보시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적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라. 이스라엘의 양의 목자는 누구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양떼를 사고 팔아요. 그러니까 사들인 자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파란 자들은 와 양을 팔아서 내가 부자 되었다. 백성들을 사고 팔면서 자기들은 부자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학대하고 백성들을 양떼들을 잡아먹으면서 자기들은 함께 찬송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땅의 모습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
이 잡혀 죽을 양을 목양해라는 거죠. 목자를 세우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누구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 유다 땅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졌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시잖아요. 고치시잖아요. 이 양의 역, 목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련을 먹이라. 그런데 막대기 둘을 차이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으로 목자가 양을 먹이러 왔는데 이 목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목자 세 명이 끊어지고 구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채워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고피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더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상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삭을 삼은지라. 그러니까 이미 타락한 그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스가랴스를 통하여 목자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양들이 이 목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놀랍죠. 선한 목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미가서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선지자를 보면 백성들이 누구를 좋아하니까 양을 잡아먹고 양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목자를 좋아해요. 섬기러 온 유약한 목자, 백성을 돌보러 섬기러 오는 그런 목자를 싫어하더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빌빌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렇게 예, 저 사람처럼 이런 대통령이 좋아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좋아요. 교회 목사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목사가 좋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는 목사가 좋아요. 금요일날 그러더라고. 제보고 물에 불탄 듯 하다고. 싫다고. 그러니까 이런 목사 싫다는 거예요. 그래, 은근히 또 자기를 스가랴 비추고 막 이런다. 그지요? 보세요. 이런 목자가 싫은 거예요. 이런 목자가.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내 목자에 대한 품삭이라도 다오 라고 하니까 얼마를 달아주세요? 줄려면 주고 말리면 말아라 했더니 뭐요? 은 30을 달아주세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목 잡는 양 같은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입히셨잖아요. 치료하셨잖아요. 그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섞는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다. 섞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따라와야 되는 섞는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다. 섞지 않는 양식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럼 당신이 우리에게 살을 주고 피를 준다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시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무엇을 위해서 따라간 겁니까? 생존을 위해서 따라간 거죠. 생명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묻죠. 너희들도 갈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어디서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생명을 주는 십자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주를 따라간다는 거요. 나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는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사람은 생존에서 다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생존의 삶의 완성이 결코 생명 못 얻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따라간다고 한 그 제자들 죽음조차도 내가 이기고 생명을 위해서 따라가겠다는 그 제자들조차도 결국은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려요? 십자가에 다 도망가. 진짜 생명을 주는 자리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스스로 생명 얻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명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십자에서 다 이루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뭐를 알아요? 나는 생명 얻을 자가 아니군요. 그런데 생명을 선물로 주셨군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삼십에 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이 가룟유다가 은을 팔고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고 하는 그 내용들이 그냥 다 들어있는 거죠. 아, 이것은 결국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진짜 목자가 왔는데 우리는 싫다고 은 30에 팔아넘겼어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다시 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삯을 어디요?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라 합니다. 예수님이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진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옛 언약이 끊어짐으로 새 언약이 체결되어 은 30을 팔아넘겼죠. 그런데 토기장의 밭을 사라 그랬잖아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7절 보십시오. 은혼 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 밭을 모여 피밭이라 일컫더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스가랴 선지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일이 성취되는 일에 누가 도구로 사용되죠? 가룟 유다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이 유다의 결과 같아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비복음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하여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둘 다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여 주셨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막 몸에 자살했는데 그 가룟 유다 이미 선택할 때 뭐로 선택하신 거예요? 마귀를 선택했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아멘이 된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진 거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진 거고 우리의 주체가 깨어진 거예요. 이거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우리는 언제나 1인칭이 자기예요. 자기. 내가. 예수를 믿어. 누가 믿으세요? 내가 믿고. 우리 교회 온 거 누가 왔어요? 내가 왔고. 복을 누가 받아야 돼요? 천국 누가 가야 되고? 이게 스스로예요. 이 결과는 결국 의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오늘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기도하던데. 가만히 있으면 찬양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지금 밥 서지 내려갔다고 설교 오래 하라고 지금 문자 왔습니다. 전기 한번 고쳐야 되겠어요. 전에 그 20암페어를 제가 바깥 끼웠거든요. 암페어 30암페어로 바꿨는데 전에 밥솥이 3개일 때는 그냥 밥솥이 5개. 식구들 하면 이런다니까요. 밥솥이 5개 되니까 차득에 또 내려간 것 같아요. 압력솥에 밥 한다고 설교 좀 오래 해주십시오. 이런 그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흘러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날 임금님의 아들인가 뭐 임금인가 자꾸 아팠대요. 그래서 왜 아팠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용환 점쟁이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 여왕님이 노하셨대. 여왕님이 왜 여왕님이 노하였느냐 하니까 저 동이 안에 큰 절이 생겼는데 그 절에 사람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밥 먹이기 위해서 살을 너무 많이 씻은 거죠. 살을 너무 많이 씻어. 이 살덩어리 막 바다로 가서 바다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왕의 눈이 침침해져서 이놈들 하고 임금님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멋진 우리나라 이야기죠. 종교적으로 권력이 많아지고 종교가 커지면 그렇게 바다 해친단 말이에요. 용왕님을 환하게 한다니까 절이 커져가지고. 우리도 이 밥만 해도 지금 차닥이 내려갔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때가 되어 이런 환란을 통하든지 저런 환란을 통하든지 누구 나기철 씨처럼 누가 가라고 하든지 하여튼 등록하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스스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와 지난주에 본 베드로 이러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신다면 뭐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자아는 가짜거든요. 스스로 내가 무엇이라는 스스로가 무너져야 돼요. 그걸 주께서 우리 보고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무너뜨려야 한다고 무너뜨릴 사람이 있습니까? 안 무너뜨려요. 주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나의 자아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주체성이 몰락하게 하세요.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여,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은혜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고린도 15장 10절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자들은 정말로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빈손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스치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주께서 우리를 띠띠고 생명의 길로 좁은 문 쪽에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주의 손길에 가득 차 있어요. 빈 공간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일하여 주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 왜 그랬어? 하고 자기를 자꾸만 채찍질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는 이런 종교성에서, 이런 세상의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그 감사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